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대장동의 이 땅을 조성하고,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대장동 사태의 핵심은 바로 택지 조성입니다. 택지 조성과 분양. 그런데 택지 조성과 분양에 김만배 일당이 그둬들이던 이익이 4천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이 아파트 분양이라고 합니다. 자, 대장동 택지 분양만큼이나 수상한 아파트 분양이다. 민간이 8천억 원의 이익을 싹쓸이 해갔다 하는 것인데, 자, 대장동의 택지 분양보다 더큰 규모입니다. 자, 이, 이, 그, 선우정 논설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취재를 해서 오늘 기사로 썼는데, 대장동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민간인 8천억에 대한 싹쓸이 이 이게 지금 대장동의 분양 이익을 놓고 큰조수치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장동의 핵심 세력들 즉 김용, 이 유동규 그리고 정진상이 거기에 이 김만배 일당이 가져간 이익을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가져갔어. 그중에 700억 원을 자 그분의 절반이 거분것인지몰랐는지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700억 원 중에서 비용을 지하고. 428억 원을 가져가기로 했고, 거기에 돈을 저수지에서 물을 뜨듯이 떠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지금은 이 민간인 아파트 분양이 더큰 저수지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 여기에도 큰 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주가 나오지 않을까, 특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대장동 신도시에서 지금까지 확정된 택지 분양 이익은 5,902억 원입니다. 이 중에 공공화수, 환수된 1,300억 원을 뺀 4,072억 원이 민간 이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민간 이익 대부분이 김만배, 남욱 등의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자, 화천대유와 청화 동인에 돌아갔는데 그게 4,04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얼마가 인허가, 인허가권자이자 대장동 설계자인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느냐 아, 이게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이익엔 택지 이익보다 훨씬 큰 덩어리가 있는데 바로 대장동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 이익인 것입니다 공기업인 LH를 제외한 아파트 분양 민간 시행사는 모두 네 곳입니다 이 중에 분양을 이끌어, 아, 끝낸 세계 시행사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자,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장동에서 얻은 아파트, 어, 분양 이익은 8,2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에서 얻은 이익이 8,0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회사 분류는 화천대유가 3,130억 원, 성남 아, 대장 PFB가 2,487억 원, 또 성남 대장 어, 1PFB가 2,594원 등입니다. 대장동 택지 분양에서 거둔 이익의 2배가 넘습니다. 야당이 당군일의 최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산의 LCT 해운대 LCT 사업의 분양 이익은 5,819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택지 분양 이익을 합치면 대장동 민간 이익은 1조 2,283원입니다. 당군일의 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에서 성남시는 한 푼의 공공이익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익이 크다고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아파트 분양이익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지 분양이익과 달리 이 부분은 수사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첫째 이 성남시가 왜 빠졌는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택지 분양에 참여한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는 스스로 빠져서 이익을 포기한 이유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택지 사업을 두고 왜 아파트 사업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엉뚱한 것은 신도시 개발은 당연히 택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분양 이익을 관가했을 리도 없고 이재명이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처음 실시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아파트 분양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행사인 푸른위례프로젝트에 주주로 참여해서 분양이익의 절반인 150억원을 가져갔습니다. 대장동 사업규모는 위례신도시보다 15배나 컸습니다. 자, 2014년 위례 분양 당시에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도권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위례와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에 참여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4천억 원이 넘는 공공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수상합니다. 자, 이재명은 부산 LCD 분양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이 들어가지 않아서 민간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 그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lct 이상의 이익을 투기 세력이 포함된 민간에 전부 몰아준 것인데 이거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어 여기 보면 성남시가 빠진 문제가 있고 둘째 진짜 대박을 터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에서도 김만배가 소유한 화천대유의 이익이 가장 컸습니다. 토지 분양에서 얻은 화천대유 배당금은 577억 원이고, 화천대유 소유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1,208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김 씨, 김만배에게만 대장동 개발 이익이 4,915억 원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엔 복합,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전주 역할을 한 자, 투자사 MSBT, MSBT와 Kin Partners의 존재들입니다. 자, 이들은 각각 100억 원과 351억 원을 화천대위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MSBT의 자금은 아, 2017년 Kin Partners의 자금은 2018년 갑자기 아파트 사업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전주가 돈을 빌려주나 놓고 이 아파트 사업 자금으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업 자금으로. 화천대유 감사 보고서를 보면, MSBTL은 대장동 지역의 분양 이익금, 키넨 파트 스는 사는 대장동의 A1과 A2 지역의 분양 이익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개 지구의 분양 가구수는 화천대유 분양의 63%에 해당합니다. 투자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익금 전액이 이들 전주에게 지급된다면,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 수혜자가 새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큰 이익을 본이 차익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일부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차익금의 투자금 전환이 정상적이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은 한 지방 건설사가 이익을 독점했다는 부분입니다. 화천대유가 분양을 담당한 지역을 제외한 대장동 나머지 6개 지역 매각은 세개 지역씩 각각 추첨과 최고가에 대한 낙찰로 결정이 됐습니다. 추첨을 진행한 곳은 택지 분양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실물을 맡은 이 화천대유였습니다. 화천대유가 택지 분양과 함께 아파트 분양 전체를 주관한 것입니다. 추첨에서는 광주에 기반을 둔한 제일건설 자회사인 영우홀딩스가 181:1의 경쟁을 뚫고 결정이 됐습니다. 이 영우홀딩스가 다시 모회사인 제일건설과 함께 투자해 만든 성남대장 1PFB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해서 2,594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분양이익 대부분이 제1건설과 관계사로 돌아간 겁니다. 제1건설이 시공까지 맡은 과정도 투명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 도계공은 사업계획서에서 2014년 선호도, 선호도 상위 10위권 이내의 브랜드를 가진 건설사의 시공을 맡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제1건설이 선정돼서 505억 원의 시공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대우, 포스코, SK, 현대건설 등 다른 지역 시공사는 모두 기준에 맞습니다. 제1건설 자회사와 특수 관계인은 나머지 지역 시행사인 성남대장 PFB에도 47.5% 지분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시행사가 올린 분양 이익 2,487억 원 중에 1181억 원가량이 제일건설 관계사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자, 제일건설의 당시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37위였습니다. 이 건설사가 대장동 두개 지역의 아파트 시행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분양과 시공 이익을 합쳐서 4,200억 원가량을 가져간 겁니다. 화천대위의 비견대는 대장동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경실련은 이에 대해서 특혜 비리가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특혜를 몰아줬는데 백현동 개발과 개발의 의혹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하지 않고 수익계약을 했다는 점인데 자 아파트 분양에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자 작년 10월에 국정감사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수의 계약을 허용한 박근혜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제 상한제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의 계약을 허용한 거지만 수의 계약을 하+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가 주도한 위례 신도시 사업에서 얻은 이익이 150억 원에 불과했다고 여러 차례 아쉬워하는 듯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기를, 부풀리기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은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였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는 위례 신도시 평균 분양가는 평단 1,691만 원, 4년 후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대장동 평균 분양가는 평당 2,450만 원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6, 8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겁니다. 800만 원 가까이. 자, 대장동 사업은 2015년 상한제 의무가 해제된 직후에 확정됐습니다. 대장동 규모가 위례의 15배였기 때문에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어, 늘어날 엄청난 이익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남시는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상한 겁니다. 자, 성남시는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각종 특혜까지 줬던 것입니다. 민간의 독점적 폭리가 이상됐는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택지 분양에서만 1,785억 원을 이익 본 화천대유의 수익 계약으로 아파트 택지를 공급했습니다. 마천 대유는 이 택지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3,135억 원의 이익을 더 얻었습니다.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혜를 몰아준 백현동 개발 사업과 비슷합니다. 수상한 특혜는 수상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의 천문학적 아파트 분양 이익은 불법 자금의 조수지로서 의심받고 있고, 그래서 천화동인 1호 등의 특정 검증 신탁과는 별개 자금입니다. 자, 또 다른 저수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대장동 택지 분양만큼이나 수상한 아파트 분양. 민간인이 8천억 원의 이익을 삭제되는데 왜 여기에 성남시는 개입을 아직 하지 않고 빠졌을까? 그리고 진짜 대박을 터트리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지방 건설사. 자, 이 지방 건설사 바로 이 제1건설의 이익 독점.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수익이 아까지맺었다 자, 이걸 조사를 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대장동의 택지 분양보다 더큰 게이트가 터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분야의 수사가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